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 해서 6주간 이제 문제풀이 시간 들어가잖아요. 그동안 3월달, 4월달, 5월달 3개월 동안 이론 수업 정리를 하셨는데 6월달은 쉬는 시간이었어요? 정리 시간이었어요? 그건 알아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자, 7월달, 8월달 오늘부터 해서 6주간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저도 오늘 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8월 중순경에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9, 10, 11, 무려 3개월 동안 또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혼자가 되든 스터디가 되든 이제 결국은 또 길게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장기전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체력관리 정말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잘 쫓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출문제가 들어오는 거 말고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뭐 작년 거든 재작년 거든 이런 데서 아주 크게 뭐 법규라든지 이런 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큰 내용들이 없는 건데 그런 줄 알면서도 틀리잖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헷갈리고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게 순간이잖아요. 그날 한 번 시험을 가지고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가 물론 운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요즘에 지금 오늘이 이제 7월 5일이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도 지금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도 고쳤더니 다 틀렸더라. 그러면서 제일 부러운 애는 찍었는데 지난번에 5번으로 찍어서 5점 맞았는데 이번에 2번으로 찍어서 25점 맞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땡 잡은 아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우리는 찍을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정리 잘 하셔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식사요법 첫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문제 보시면은 맨 앞에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개관 나와 있는데 이제 앞에 맨 앞에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시험이 2007년도에 첫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양교사 시험이 정말 딱 10년 됐더라고요. 올해로 보니까 그러니까 2007년에 처음 보면서 2008년 이제 임용고사를 본다 이렇게 해서 2007년에 시작이 됐던 첫 번째 시험이었었는데 8년, 9년 같은 경우에가 오히려 지금처럼 가로넣기 그러니까 2점짜리, 4점짜리 그 다음에 서술형 이렇게 나왔었다가 2010년도 문제가 이제 1차, 2차로 바뀌겠다 이랬었거든요. 또 그렇게 가다가 다시 또 몇 년 전에 이렇게 바뀌었던 내용인데 그때 이제 영양사 시험을 이런 식으로 내겠다라고 했던 거였었어요. 영양교사 시험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가 1차에서 지금 이제 1, 2차 그래서 현재는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이.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2교시에 전공 A, 3교시에 전공 B. 그래서 A에서 40점, B에서 40점 맞나요? 그래서 A, B 40점, 40점이 나오게 되는데 A 그 2교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점짜리 문항하고 4점짜리 문항으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2점, 4점.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4점짜리, 5점짜리, 10점짜리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4점, 5점, 10점. 그래서 10점짜리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것이 이제 알레르기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애매하긴 했죠. 사실은 그게 그 유당불내증인지 알레르기인지.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가 뭐 기전을 말해라 이런 걸로 봐서 얘는 알레르기인 것 같다. 사실 애매한 부분이었긴 했었었는데 이 10점짜리 문항이 이제 뭐 그 전년도에는 또 당뇨 문제로 해서 나왔다든지 그 전에는 식품학 조리 부분에서 뭐 식혜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문제로 해서 나왔다든지 해서 10점짜리 문항에서 세분화돼서 뭐 2점, 3점, 뭐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A, 뭐 B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2점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로 넣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가로를 넣고 나서 간단하게 뭐 4점 같은 경우에는 핵심 키워드를 쓴 다음에 한 줄에 해당이 되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은 여기 단어에 길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문장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다로 끝나야 되는 거 맞아요. 다로 끝나야 되는 거 맞는 건데 중간에 이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